아이패드 쪽이 뭐 오늘부터 또 2가 나왔죠. 2가 나왔는데 아이패드라는 매체가 이제 그 세상에 알려지면서 이 반응들이 폭발적으로 아이폰과 아이패드 둘다 이제 폭발적으로 좀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반응들이 왜 일어나는 것이고 또 제가 이제 컨텐츠를 계속 만들어 왔던 사람의 입장에서 그 아이패드나 아이폰에 들어있는 컨텐츠와 기존에 있는 컨텐츠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제가 아이패드 자체를 만들면서 경험했던 부분들을 위주로 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힌트라는 주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아이패드 쪽에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을 더 드리겠지만 라는 매체가 생겨나면서 콘텐츠와 아니면은 인간과 콘텐츠와의 관계에서 하나의 새로운 반응 자체가 일어났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시대적인 어떤 하나의 힌트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 그 다음 예, 제가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려다가 머뭇머뭇했던 부분인데요. 제가 오늘 주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터치입니다. 지금 이 그림 같은 경우에 사진인데 그 카페 벽에다가 이렇게 터치를 해놓은 모습이죠. 이 터치라는 것을 통해서 기존에 있었던 커뮤니케이션 방식과 지금의 이 터치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이제 추상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왠지 저 손가락 사이사이에 약간 뿌연 것들이 보일 듯한 좀그 차가운 유리벽에 따뜻한 손이 닿았을 때그 발생하는 뭔가의 이 김이라든지 뭐 뜨거움이라든지 차가움과 뜨거움이 만나는 어떤 그 지점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유리판 자체가 아이패드의 그 유리판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디지털적인 어떤 하드웨어의 결집체와 인간의 손이 만났을 때라는 점에서 저 터치를 바라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한두 가지 관점에서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여기 네 장의 그림이 있는데요. 왼쪽 아래쪽에 있는 아이폰 빼고 세 장은 모두 미국에 있는 와이어드라는 잡지에 오프라인 책판, 그 다음에 웹사이트판, 그리고 아이패드판입니다. 아이폰 버전으로는 안 나와 있는데요. 아무튼 지금 어떤 같은 컨텐츠를 가지고 책으로도 만들고, 웹으로도 만들고, 심지어는 아이패드용 앱으로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만들어지는 콘텐츠 자체와 그것을 읽게 되는 이 독자들의 반응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가 제가 이제 잡지를 만들면서 가장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움직임 자체가 책하고 아이패드는 매우 닮아 있다고 하고 또 콘텐츠를 독자들이 읽을 때 마치 책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 좋다라고 반응들을 하지만 실제로 보면은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저는 매우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보시던 책이죠. 아주 텍스트만 가득한 책으로 제가 골라서 넣었습니다. 뭐, 다른 분들은 책을 어떻게 읽으시는지 잘 제가 이해를 못하고 저만 이상하게 읽고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책을 읽고 나면은 책에 있던 것들을 잘 기억을 못 합니다. 예, 책의 내용보다는 책을 읽으면서 그 저자가 했던 사고방식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사고방식을 정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컨텍스트라고 이제 밑에 쪽에 써놓은 거. 기본적으로 책은 텍스트인 것이고, 텍스트에서 정보를 얻는 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 책을 소개하는 방식이겠죠. 그런데 그거와 함께 또 하나 일어나는 작용이 뭐냐면은 보통 한국의 이제 그 옛날식 표현으로 하면 행간이라고 하는 것. 그 텍스트와 텍스트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 저는 상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을 쭉 읽어 내려가면서 뭐 하다못해 동화책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그림이 없는 동화책일 경우에 그림을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그거는 책의 텍스트에 박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전체적으로 읽어 내려가면서 거기서 사람이 상상을 하기 때문에 발생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이나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 책이나 매거진은 저런 정보와 상상력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이 되고 그것들을 사람들이 소비를 해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 그 잡지에는 어떤 마리블루스 아시는 분들 계신가요?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은 꽤 연세가 있으신 분이에요. 한 5년 전에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패드를 저기 지금 말풍선들이 다 비어 있습니다. 말풍선들이 다 비어 있죠. 그런데 아이패드를 만지면은 말풍선에 말들이 하나씩 채워지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누르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만화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패드에서 컨텐츠를 소비하는 방식은 일단 저희가 이렇게 덩그러니 비워두고서는 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만져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걸 인식을 한다면은 만지겠죠. 만지면은 그 다음에 반응이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터치 인터페이스라고 저희는 이제 표현을 하는데 터치 인터페이스에서의 컨텐츠의 성격의 하나는 이런 액션과 리액션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인터랙션에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아이패드 쪽에서는 또 하나 주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멀티미디어 쪽인데요. 멀티미디어는 이제 사람과의 반응이라기보다는 이제 좀더그 풍부한 콘텐츠를 가지고 즐기는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천지창조.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ET도 아마 천지창조를 이제 패러디를 해서 저런 거를 했다고 제가 듣긴 했는데요. 패러디인지 오마주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무튼 제가 이렇게 천지창조를 거창하게 걸어놓은 것은 저 손가락이 닿는 순간, 터치가 일어나는 순간, 천지가 창조가 되듯이 뭔가가 많이 바뀌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데서 말씀드리기는 뭐좀 이상할 수도 있으나, 그러니까 이성친구라고 하죠, 제가 이제. 이성친구를 볼 때와 이렇게 손을 만질 때, 어느 게더 강력하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이런 농담이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아이패드를 30대 이제 IT 다니고 뭐 트렌드에 민감한 아버지들이 사요. 집에 가져가면은 바로 뺏깁니다. 그래서 한 대씩 더 사요. 와이프하고 애들한테 뺏기는 거죠. 애들하고 와이프 같은 경우에 이제 남성이 워낙 좀 시각적인 쪽에 좀 기울어 있기도 하고, 여성들 같은 경우에 이제 다른 촉감이라든지 이쪽이 발달해 있다는 이제 속설에 의하면
예, 속설인지 뭐 정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집에 가게 되면은 그 아이들하고 여자들한테 이 아이패드를 뺏겨서 자기는 도저히 사용을 할 수가 없어서 회사에다가만 두고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이제 따로 한 대씩을 더 산다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 기존의 책들은 읽는다고 해도 뭐 애들한테 잘안 뺏기죠. 애들이 뭐 글을 못 읽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아이폰이나 뭐 이런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집에 이제 자녀분들이 있으시면은 자녀들한테 많이 뺏겨서 그 계속 만지고 있을 겁니다, 애들이. 그왜 그러냐면은 그만큼 이 터치라는 이 소통수단, 촉감이라는 소통수단 자체가 매우 강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철학사나 뭐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것이 이제 그 근대라는 모더니즘이라는 것이 시각 위주의 구성으로 된 문화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촉감을 기본으로 두는 어떤 그 매체가 생겨난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그냥 사람들의 열광, 뭐 인기 이거를 떠나서 문화사적으로도 나중에 보면은 매우 의미가 있는 매체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이러한 그 아이패드 쪽에 들어가는 중간이니까 설명을 좀 드려야겠군요. 예, 그전 단계까지 지금 제가 좀 전까지 말씀드린 거는 이제 그 터치라는 것에 대한 맥락이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은 그 아이패드 내에서의 그러면은 컨텐츠들은 어떻게 구성될 것이냐. 좀 전에 말씀드렸던 터치와 엮여서 어떻게 구현될 것이냐를 제가 이제 생각하고 뭐 이렇게 해보고 싶은 바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위에 보시면은 인터랙션 플러스 인포메이션인데요. 요새 디자인 쪽에서 보면은 블로그들도 보아도 그렇고 계속 인포그래픽 쪽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각적인 디자인적인 그 감각을 통해서 정보를 구체화시키는 거죠. 정리를 하고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것들이 매우 구현이 잘돼 있는데요. 미국의 이제 미국의 그 건강 정보 사이트입니다. 그런데 저 지금 울룩불룩 튀어나와 있듯이 저게 이제 좀그 3D 형태로 되어 있고요. 쟤네들을 각각 그 블록들을 누르게 되면은 저 주위에 있는 건강 정보들이 일목요연하게 매우 잘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봤던 정보의 소비 방식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의 인터랙션들이 일어나고요. 이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요번에 일본 원전 사고 때 이게 뉴욕타임즈 쪽에서 이제 나왔던 건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인터랙션에다가 공간감을 이제 집어넣고 3D 형식으로 해서 저 줌인을 해서 저 발전소 내부로 들어가서 지금 보여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 위쪽에 이제 것들을 둘러보면은 각 파트별로 세부 데이터들을 사람이 시각을 보듯이 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형식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왜 이걸 보여드리면서 참 제가 좀, 뭐랄까, 한국 지금 신문들이라든지 잡지들, 매체들이 왜 이런 관점이 없을까라고 좀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아직까지도 한국에 있는 매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공간감에 대한 없이, 그냥 그림 한장 그려가지고 여기는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매우 다른 방식으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은 좀 한번 돌려보면서 보셔야 더 확실한데, 예. 그리고 이 사진도 블로그에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죠.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한국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매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진을 보여줄 때, 그러니까 쓰나미가 몰려오기 전후 사진 두 개를 보여주잖아요.
두 개를 보여주는데 얘는 지금 하나에다가 딱 맞춰놓은 거예요. 맞춰놓고 이 선을 움직이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쓰나미가 몰려온 후고 여기가 쓰나미가 몰려오기 전 상황인 거죠. 저만큼 가면은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그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잡지에서 이런 거 써보면 되게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에요. 손으로 잡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전과 후가 확실하게 보여지죠. 훨씬 더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쪽 이제 또 그 지금 또 요새 한참 유행하고 주목해야 될 것이 이제 그 맵을 사용한 정보의 전달 방식. 또한 매우 앞으로는 훨씬 더 많이 발달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 지점들을 다 눌러보면 저 안에 데이터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데이터들이나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고. 그래서 저희 쪽도 지금 맵 쪽을 굉장히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쪽도 지금 이쪽은 타임라인입니다. 애플의 역사에 대해서 이 사실은 인터넷 서비스예요. 서비스인데 이쪽에서 바를 움직이면 이 지금 플러스 돼 있는 부분들이 간격이 벌어지면서 그 저쪽에 이제 시간 축이라 이쪽이 시간 축이고 이쪽이 이제 그 정보의 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안에 있던 정보들이 쭉쭉 나오고 얘를 밀면은 저 뒤에 있는 정보들도 쭉 나옵니다. 이것들이 기존에 있었던 콘텐츠도 만들 수는 있어요. 만들 수는 있는데 만들게 되면은 수십 장으로 표현이 되죠. 수십 장으로 표현될 모습이 지금 한 화면 내에서 구현이 되고 있다는 게 매우 그 좀 다른 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좀 전까지는 이제 그 외국의 사례들을 보셨고요. 이거는 저희 잡지입니다. 저희 잡지인데 지금 6월호 준비 중인 거고요. 아직 그 세상에 나오지 않았는데 먼저 보시는 겁니다. 요 앞에가 이제 그 처음에 보여지는 화면이고요. 그 다음에 터치나 터치를 했을 때 저걸 잡아서 쭉 위로 끌게 돼요. 저쪽에 저 텍스트 부분을 위로 끌게 되면은 텍스트가 이렇게 쭉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 그림들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사실은 아직도 좀 마음에 안 드는 표현 방식인데요. 이게 꽁트거든요. 꽁트인데 꽁트를 그러면은 아이패드에서 어떻게 만지게 할 것이냐, 또 만졌을 때 어떤 반응을 줄 것이냐. 그래서 그 만지고 반응이 나오고 하면서 독자는 어떤 느낌을 받게 될 것이냐를 같이 고민을 하고 꽁트에서는 그럼 제가 어떤 형식이 어울릴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아직까지 그렇게 예 훌륭한 저 지금 조합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뭐 이런 걸 한번 해본 거고요. 예, 이쪽 부분은 이제 그 아메오피시라는 원래 작품이 이 작품이고요. 그런데 저희는 처음에 저 고양이 한 마리만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고양이가 깜빡깜빡 돼요. 깜빡깜빡 거려요. 만져달라고. 만지면은 노란색이 한번 입혀지고 뒤에 있던 배경들이 나타나고 또 한번 맞추면은 저 하늘이 나타나고 또 저 한번 만지면은 하늘에 있는 이제 점들이나 뭐 우주선이나 뭐 이런 것들이 튀어나오게 해놨습니다. 실제로는 이거가 일러스트 작품 하나예요. 원래 있는 일러스트 작품 하나인데 여기에 담겨있는 이 작가가 표현하고 싶어하는 꿈이라든지 뭐 이런 동화적인 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독자와 좀 더 어떻게 경험을 하고 공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런 장난을 좀 쳐본 거예요. 예, 점점 많이 길어졌군요. 이거는 그냥 넘어가시죠.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인터뷰입니다. 뭐 강원 씨 인터뷰였는데 원래는 그 저렇게 하나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저 갈색으로 되는 것들이 이제 질문들이고요. 저 초록색으로 한 게 이제 답변인데 인터뷰라는 형식이 일반적인 책에서 보면 그냥 쭉 다 늘어나 있잖아요. 질문 답변 쭉 다 늘어나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걸 좀 고민을 했어요.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인가? 뭐 여태까지는 그렇게들
소개를 하셨으니까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인데, 질문을 누르면 답이 튀어나오고, 저 4번 질문을 나오면 또 답이 튀어나오고, 원래 있던 질문들은 사라지고, 그런 식의 것을 한번 구현을 해봤습니다. 만져야만 질문을 만지게 되면은 답변이 튀어나온다는 것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의 책에서의 컨텐츠와는 다른 느낌 아니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예, 그냥 넘어가시죠. 그래서 아이패드 쪽에서의 컨텐츠 자체는 좀이 아까 이제 그뭐 다른 거 설명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한 페이지 같은데 뒤에 페이지가 엄청나게 많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보의 깊이 자체가 뎁스 1만 있는 것이 아니라 뎁스 2, 뎁스 2.5뭐 이렇게 쭉쭉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그 컨텐츠의 구조 방식, 구조라는 입장에서 보자면은 좀, 기존에 있던 이렇게 책을 한장한장한장한장 보는 것과는 다른 소비 방식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예, 끝났습니다.